투머치 이야기를 합니다. 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 합니다. 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. 아 여기 정말 네. 열정 좋죠. 박근석 씨는 열정이 투머치합니다. 아 여기 정말 열정 좋죠. 박근석 씨는 연극 중에 시간이 며칠 뜨자 연극 텐션을 유지하고 싶다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요.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요. 아, 네. 우와.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. 아, 네. 저는 뭐 자전거를 돌덩이 돌덩이. 저도 운동 진짜 좋아요. 뭐 하나 빠지면 그거를 끝까지 파니까. 그 자전거 타고 뭐 유럽도 두 달 반 네. 혼자 나가서 14개 나라 돌면서 자전거를 타고? 네. 두 달 반을? 네. 유럽을? 유럽을? 어디서 자고 막 그 뭐 숙소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잡아서 자고 왜냐면 거기 제 자전거를 또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자전거를 되게...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하시는 그 선수들이 실제로 가서 이제 전지훈련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뭐 무지한 어마무지한데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뭐 이런데 뭐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뭐 이런데 저도 그런 코스들 다 이제 다 다운 받아가지고 하고 싶어 네, 경험해 보고 싶어 네, 그 코스를 따라서 다 타는 거예요. 아, 지겹다. 이거 지겹다. 이거 보통이야. 여기 대한민국 저 배우들 중에 허벅지 원탑이에요. 아 진짜. 여기 그럼 그 진짜 돌덩이 돌. 그 죽음의 계곡도. 여기 그럼 진짜 그 돌덩이 돌. 그 죽음의 계곡도 타봤어요 그러면? 어디 죽음의 계곡? 그 중국 죽음의 계곡은 네가 겪었던 거고 죽음의 계곡은 네가 겪었던 거고 형 꿈에 나온 거예요 형 꿈에 나온 거예요 형 꿈에 나온 거예요 형 꿈에 나와서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고 어제도 겪은 거 아니야? 부하게 자전거 몇 대? 네? 몇 대 자전거 집에? 한 대? 아 지금은 이제 한 대밖에 없고요 아 원래 좀 몇 대씩 되던데 자전거 그때는 전 한 두 대, 세 대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한 대 지금 얼마? 그때 당시는 한 1,000만 원. 봐봐. 자전거 몇 천씩 하더라니까. 난 이거 깜짝 놀랐어. 아니, 비싼 건데 건만... 어필을 타야 되니까 이게 가벼워져야 돼. 그러니까요. 가벼우면 카본을 써야 돼. 카본이 1g당 100만 원이에요. 와. 자전거 1g을 줄이려면 100만 원을 써야 돼. 그러니까 이 비싼 이유가 이거에 있네. 그래서 이제 나사 하나까지도 카본으로 다. 그러니까 자전거 자랑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. 새끼 손가락으로 들어보라고.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든대요. 아, 그건 자전거랑 약속하는 느낌. 비싸니까. 자전거랑 약속하는 느낌. 비싸니까. 형, 내 리액션 해줬다. 난 너 리액션 해줬다. 2,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. 아, 그치. 웃기 힘든 거야. 야, 나는 형 부끄러웠어, 형이. 근데 내가 그냥 쳐준 거야. 자전거랑 약속한다는 게 웃기가 아니에요. 자전거랑 그건 거야. 자전거랑 약속한다는 게 웃기가 아니에요. 자전거랑 그건 약속하는 거. 뭘 약속해, 그게. 네. 대상 어떻게 운 좋게 만났냐. 시기를 잘 탔으니까. 불쌍해. 너도 너무 예민해졌다. 옛날에 안 그랬잖아. 먹방만 하면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. 아니야, 형. 다음에 응원해. 근데 자전거랑 약속은 아니잖아요.